네, 여러분, 갑분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약자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힐링 세션, ROS 힐링 세션 하면서 약자의 아픈 마음을 인식시키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약자의 아픈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냥, 이게 뭘까? 약자의 아픈 마음이 그냥, 내가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한테 졌어. 예를 들어, 이거 해! 그랬는데 싫어요! 막 이러다가 싸우다가 졌어. 그럼 내가 약자고. 내가 대학 시험 봤는데 내 친구는 붙었는데 난 떨어졌어. 그러니까 난 약자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기고 지고 또는 내가 뺏기고 그리고 내 주장을 꺾어야 되고 이게 약자인 줄 알아요. 그런 건 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장을 꺾어서 상대를 기쁘게 할수 있다면 그건 강자지. 내가 마음 안에서 강자와 약자를 극명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할게요. 한마디로 하면 약자는 상대를 기쁘게 못하는 게 약자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고의 약자를 붙들고 있는 거야. 에고의 약자는 뭐예요? 지는 사람. 싸움을 붙었는데 지는 사람. 그리고 손해보는 사람. 즉 빼앗기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꺾이는 사람,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 이게 다 약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에고는 이기는 거, 그리고 이익 보는 거, 뺏는 거, 그리고 자기 고집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이게 강자인 줄 알고 이상한 강자를 써. 그건 약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마음에 있어서 진짜 강자, 약자 뭔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 왜? 내가 강자를 쓰면 쓸수록 내 잠재의식은 강해져요. 약자라고 내가 잠재의식이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약자가 돼. 힘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건 왜 중요하냐? 잠재의식이 강자가 돼야 세상을 정복하는 강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얻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친 에너지 있는 사람이 되고, 잠재의식이 약자라고 느끼면 나는 머리로 아무리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해서 하려고 해도 절대 안 돼요. 에너지가 작아서. 근데 그건 머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게 뭔가 극명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자는 상대를 기쁘게 할수 없는 사람. 상대를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만족 못 시키는 사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짐스런 짐덩이라고 여겨지면서 상대를 하나도 기쁘게 못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나를 여길 때 나는 약자라고 느껴요. 약자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강자 마음은 뭐냐면 강자는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돈을 줄때 상대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강자 마음 느끼는 거지. 즉, 상대를 기쁘게 할때 나는 내가 강자라고 느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아무리 잘 벌고 막, 응? 부모한테 막 잘했어. 근데 부모가 막 진심으로 기뻐하고, 막, 너를 낳은 게 너무 잘했다. 막, 너무 행복해하고, 막 이런, 응? 말로만 그래. 고마워. 근데 몸에 파동은 부모가 다, 근심 걱정 나면서, 아유, 니가 이렇게 애쓰고 돈번거 나한테 줘도 되니? 뭐 이러면 자식을 하나도 강자로 못 만드는 거야. 상대의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파동을 딱 내가 먹을 때, 나로 인해 기뻐하는 걸딱 느낄 때 나는 엄청 강자가 된, 강자만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건 강자야. 약자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상 받고 칭찬받을 때, 막, 기쁨을 안 띠는 건 강자가 돼서 하는 거지. 약자는 절대로, 아우, 제가 뭘요?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자꾸 이러는 거지. 강자, 약자는 마음의 세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죠. 그거 뭐야? 내가 우리 부인한테 져줬어. 부인님 엄청 기뻐해. 그걸 보면, 나는 행복하니까 강자예요. 내가 이겼어. 부인이 슬피 울어. 나는 이겼다고 머리는 좋다고 하는데 내 잠재의식은 나를 약자로 느껴. 열등이, 약자. 기쁘게 못 해줬으니까. 왜? 모든 존재의 태어난 목적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다못해 저 들에 있는 꽃, 들꽃조차도 누군가 보고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다 서로서로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야. 내 존재로 인해서. 인간은 그 욕심이 제일 커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 가운데.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지극히 이타적이고 사랑이 큰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참 나는 그런 존재거든. 사랑 자체야. 그래서 나와 남을 가장 기쁘게 하고 싶어. 남만 기쁘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나만 만족하기 위한 것도 아니야. 둘 다를 기쁘게 할수 있을 때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만 가지려고 해.
그래서 남은 돈못 벌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기쁘지 않아. 상대를 기쁘게 못 하는데 나 혼자 돈 벌었다고 내가 기쁜 거야. 약자죠. 마음 안에서. 상대와 나를 지극히 기쁘게 하고, 지극히 기쁘게 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주고, 원하는 걸 해줘. 잠재의식에 이렇게 변용이 일어나면서까지 원하는 걸 해줘. 그럴 때 강자예요. 우주의 최강자가 깨달은 사람. 깨달음이죠. 본성 본래를 회복한 사람. 사랑. 사랑이 뭐예요? 오직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은 미움은 남한테 화내고 뭐 이런 말초적인 게 미움이로. 아니요. 상대를 불행하게 할 때 미움이에요. 다. 자식 보고 아유 공부 열심히 해라. 잔소리 막 하면서 그럴 때 그거 미움이야. 그러면 어떤 분 그래? 혜라님 그러면은 그거 공부 안 하는 애를 내비둬요? 아니 걔한테 왜 그렇게 지적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서 공부하라고 합니까? 혜라 엄마한테 그걸 시키면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지. 우리 아기 오늘 공부 얼마큼 했어? 그럼 걔가 막 이렇게 못해서 그랬죠? 아 엄마는 슬프다. 우리 아기 공부하는 거 보면 되게 기쁠 텐데. 요것만 먹고 하면 안 될까? 왜 이렇게 해서 사랑 줘서 공부하게 만들면 안 되나? 왜 꼭 막 지적하고 지적해도 그렇게 사랑 줘도 안 하고 계속 고집 부릴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미움이에요. 그 미움을 미움이라고 인정하고 쓰면 또 미움이 아니에요.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널 미워해야 되겠어. 말을 이제 끝까지 안 들으니까.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저래도 안 들을 때는 혼내주는 거지. 그렇게 내가 미워할 거야 이렇게 가해자를 쓸 때는 또 미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널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널 사랑해서 이러지 이러면서 가해자를 쓰면 그것도 미움이에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 그래서 약자는 상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상대 마음을 인정 안 해줄 때 약자. 강자는 내 마음을 인정해. 사랑도 미움도 기꺼이 인정해서 그걸 써. 그래서 상대의 마음도 인정해줘. 상대가 날 미워할 때도 그래 네가 나 미워하는구나 미안해 또는 나도 더 미워 이렇게 받아칠 수 있을 때 그게 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약자 강자의 마음은 여러분 머리에 에고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내 에너지는 커지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 잠재의식이 강자라고 자꾸 느끼는 거야. 그래 강자가 되면 어떠냐? 몸에 기운이 막 나요. 강자가 되면 여러분은 머리로 나 잘났지? 이런 사람 보고 그게 강자인 줄 알아. 나 권력 있어. 나 힘 있어. 나 대통령이야. 그게 아니라 잠재의식의 강자는 생명력이 강해서 힘이 나요. 활력이 솟아.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 자신감이 막 샘솟아. 그 보는 것들이 다 사랑스럽고 귀여워. 이런 강자예요. 약자는 어떤 거냐? 힘이 없어. 아 만사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무기력증에 올라오는 아기들은 그게 전부 약자가 올라온 거야. 살면서 상대를 기쁘게 못하고 현실 상황이 너무 아파서 그걸 인정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 무능력한 약자. 그걸 많이 경험하면 그 약자 마음이 올라오면 몸에 힘을 빼요. 힘이 없어. 다 귀찮아. 그거 보는 사람마다 다 꼴보기 싫어. 아, 다 짜증나. 아, 나 필요 없어. 그냥 죽고 싶어. 나중에 이렇게 돼. 불행해. 괴로워. 그러면 그래서 약자가 되면 될수록 상대를 더더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짐덩어리가 돼. 상대한테 징징거리고 미움 쓰고. 그거 약자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약자의 아픔은 너무 아픈 거야. 왜 인간이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상대를 기쁘게 하고 싶은데 특히 아가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나로 인해 기쁘기를 원하거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인데 그쵸?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 있죠. 부모가 이혼했을 때 아기들이 죄책감을 갖는다고 내 탓이라고 느껴. 왜?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부모가 불행한 걸 보면서 내가 그걸 못해줬어. 그래서 나는 그게 약자야. 그걸 못해준 부모를 기쁘게 못한 무능한 약자라는 그 아픔이 올라오면서 그 아픔을 공격하죠. 너 때문이지? 이렇게. 약자를 버리는 거야. 그렇게. 근데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기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잘 사는 이유가 강자가 되기 때문이야. 몸 자체가 자신감이 있고 생명력이 강하고 사람들한테 친화력이 있고 그래. 강자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가 행복한 걸 볼 때 나는 강자로 인정. 부모가 특히 자식한테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살맛이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듣고 이래. 막 행복한 걸 봐. 그러면 너무 기뻐. 태어난 보람을 느껴. 내가. 내 존재가 정말 숨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엄청
자신감이 생기고 강자라는 느낌이 들죠. 그 강자는 잘난 척하고 봐! 내가 이렇게 잘하지? 이게 아니라 잠재의식 자체가 강자로 변형이 돼요. 막 그 기운이 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뭘 하고 싶은 호기심이 자꾸 일어나서 막 욕망이 생기고 그리고 막 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고 날 만나는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싶고 인생은 재미있다는 생각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강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막 무기력하고 우울증을 앓고 힘들고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강자가 아니야. 마음의 세상에서 강자는 사랑하고 행복하고 감동할 때 강자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미울 때 약자예요. 약자가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약자로 많이 경험할 때 약자가 되지요. 어떤 현실이 왔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없어. 그럴 때 약자가 되지요. 저의 가장 큰 약자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지켜볼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실 때 내가 그거를 아프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구제할 수 없었어. 머리로는 여러분 아이고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게 뭐 약자야 의사도 못 고치는데 암인데 뭐 이러지만 잠재의식은 안 그래요. 무조건 상대를 기쁘게 하고 돕고 싶어. 근데 도울 수도 없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나는 굉장히 약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항상 아 너 때문에 내가 니네 아빠랑 살았어.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니네 아빠랑 안 살아서 이런 집구석에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지. 엄마가 늘 그랬어요. 그때마다 내가 나 때문이라는 엄마를 불행하게 한 건 내 약자잖아요. 그쵸? 무능한 약자. 그것 때문이야. 그래도 저를 공격했지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막 다이아몬드, 루비 세트 이런 거 돈 벌어서 막 그걸 사줄 때 즐겁게 막 와 우리 딸이 최고야 막 이렇게 받아야 내가 강자가 되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아우 야 돈도 없는데 이런 거 왜 샀니? 이렇게 받아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아유 좋지. 입으로는 그래. 근데 몸에서 나오는 파동은 기뻐 날뛰질 않아.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엄마를 기쁘게 못하는 약자구나. 되게 애쓰는 애고가 커졌죠. 그래서 부모들은 참 자식을 잘 키울 때 학원 많이 보내고 잘하라고 지적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뻐해 줄 줄 아는 부모가 최고 부모예요. 자식을 강자를 만들어. 예를 들어 아기가 학교에서 뭐 카네이션을 만들어다가 이렇게 달아줬어. 그럴 때 너무 좋아하면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아기는 자기에 대해서 엄청 내가 대단하구나.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줬어. 가장 존재가 태어난 보람을 느끼는 게 기쁘게 할 때거든요. 누군가를.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에 환희를 느끼죠. 그래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아이들한테 뭘 주려고 하고 아기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기쁘게 하려고. 근데 막상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별로 기뻐하지 않아. 아 그랬니? 그게 교양이 있고 겸손하다고 생각해. 애를 자만하지 않게 한다고. 잘못된 교육법이에요. 기뻐 날뛰어줘야 아기가 너무 행복해. 그리고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진짜 강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부모 자식도 똑같아. 부모가 뭘 해줬을 때 너무 행복해하고 막 장난감 하나 사줬는데 어르신 온종일 노래 부르면서 다니면 얼마나 행복해.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시무식 할 때 시상했잖아. 그거 사실은 큰 돈도 아니고 용돈 수준으로 상금 줬는데도 그렇게 기뻐 날뛰면서 이러는 걸 보면 너무 사랑받는 기분 들죠. 주고 싶지.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막. 그러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모든 애고는 그 맛에 사는 거야.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서 그 마음을. 내가 남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최고봉이 뭐냐. 남이 나한테 선물했을 때 뭐 또는 사랑을 표현했을 때 행복해. 이거는 행복의 작은 부분이야. 오히려 내가 어떤 걸 표현했어. 사랑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줬어. 근데 막 상대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걸 받을 때 그때 진짜 자기 존재 보람 쓸모 있구나. 나는 강자구나. 난 행복해.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은 상대를 살리는 사람이야. 마음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의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고 막 뭘 해줬는데도 그걸 함부로 여겨. 별거 아니라고 버리고. 이럴 때 그 사람은 가장 미움인 거야.
상대를 약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살 맛이 안 나게. 그런 사람이 옆에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리더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 그리고 부모님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표현했을 때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기뻐 날뛰면서. 엄청 감동해야 돼. 근데 그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감동이 안 나오는데 너무 행복해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 어? 자기 자신이 이미 강자가 돼서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런 리액션을 해주고 싶은데 안 됐던 거야. 뭐 사랑이 올라야 말이지. 너무 고맙고 감동하고 이게 잘 안 올라오는 부모는 자식을 엄청 약자로 만드는 거죠. 주눅들게 하고 나는 부모한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세상에 쓸모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쭈뼛쭈뼛하고 사랑 표현을 못해.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아기들 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랑 주고 나한테 표현할 수 있게 내가 편하게 막 해줘. 사랑 표현하게 막 이렇게 끌어내줘. 그랬다가 사랑 표현하면 엄청 인정을 해주고 실제로 또 되게 감동하거든요. 행복하거든 사랑받으면.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 꼬맹이 스승 때는 누가 나한테 사랑 표현을 쓰려고 그러면 아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이 됐다. 내가 사랑 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받아줄 줄 아는 게 진짜 큰 사랑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 받아줘요. 요번에도 힐링 세션을 하는데 어떤 아기가 크림을 3개나 가져왔어. 그랬더니 헤라 엄마 등 마사지 해준대. 힐링 세션 시간은 내가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랑 같이 그 무의식에서 못 찾아낸 에고를 정화하거나 고민 들어주는 시간이거든. 근데 얼핏 에고의 입장에서 들으면 서비스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받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 차원에서 보면 그 아이가 나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랑 주고 싶은 표현을 받아주는 게 더 큰 거야. 내가 뭘 주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주는 것보다 그 아이의 사랑을 받아주고 내가 기뻐할 때 더 크게 채워지는 거야, 사랑이. 그래서 그래, 우리 애기 너무 좋아. 그리고 옛날 같으면 아니야, 엄마가 너 사랑 줄게 할 텐데 아니야, 엄마 사랑 받을게, 알았어. 이러고 등을 이렇게 걷고, 여자 아기니까 등 마사지, 아우 시원해. 아 우리 아기 너무 예뻐. 엄마 행복해, 너무 행복해 하고 제 행복감 받아서 행복한 걸 막 표현해 주는 거야. 이 아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응? 내가 이렇게 엄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아고 잘했네. 막 등 두드려주고. 그렇죠? 그럴 때 강자가 되는 거야. 강자는 뭐예요? 오 자신감이 생겨.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 줘도 이제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기는 나가서 사랑을 막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용감하게. 예전에는 약자였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을 누가 봐도 엄마 아빠도 하나도 안 기뻐했고 나 쓸모없는 존재라고 했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가장 치명적인 건 아이한테 사랑, 아이가 사랑 표현할 때 그게 어떤 표현이든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 더 나아가서 그걸 못할 뿐만 아니라 동냥온 거지한테 밥은 못 주고 말죠. 쪽박을 안 깨야 되죠. 근데 쪽박을 깨는 부모님들이 있어. 막 이러는 거지. 내가 너 때문에 어? 이렇게 힘들게 살아. 또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네가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아이가 너는 절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아이 속에는 나는 절대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남한테 사랑을 줬을 때 거절당하고 난 사랑 줄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야. 완전히 자아를 짓밟고 약자로 만들고 끝내는 죽고 싶게 만든 거야.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은 왜 죽고 싶은지 알아요? 약자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나로 인해 누가 산다면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쓸모없고 아무도 나를 내 도움을 필요치 않고 나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난 죽고 싶어. 응?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즉 내 사랑을 받아줄 존재가 없으면 그거 엄청난 약자예요. 살기가 싫어. 그런 약자로 만드는 거야. 강자가 돼야 성공하는데. 그래서 말초적으로 그런 강자 무조건 이기고 이겼는데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난 내 잠재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야. 약자로 졌지만 상대를 기쁘게 했어. 난 내 잠재의식이 강화돼서 강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고는 멍청해서 그걸 모르고 계속 이기면 내가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게 상대를 기쁘게 할 때 그 파동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내가 받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손에 안 보려고 할 때 내가 강해지는 줄 알아. 아니에요. 거꾸로야. 사랑을 줘서 상대가 기뻐하는 걸 볼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성공한 많은 사람을 봤지만 나는
주는 걸 되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해요. 절대로 주는 마음에 인색한 사람. 그게 뭐 돈이든 물건이든 사랑이든 뭐 어떤 거든 칭찬이든 그 주는 걸 인색한 아기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봤어요. 왜? 줘야 상대를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파동을 받아야 내가 강자가 되거든. 줄 때 또 받으니까. 되게 중요하죠. 강자, 약자를 똑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이 강자 되고 싶다고 하면서 약자 되는 방향으로 가. 막 강자 되면 막 어떤 아기를 이래 막 응? 자기는 약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막 몸을 막 세게 만들어서 체력이 좋게 만들고 이게 강자인 줄 알고. 체력이 강하면 무조건 강자입니까? 힘 세면 여자, 여자보다 힘 세면 강자요? 그럼 무식한 발언이 어딨어요? 응? 그거보다 조금 진화된 게 강자, 약자가 그거보다 조금 진화된 게 내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조금 남을 도울 수가 있고 내가 가정을 잘 거느리고 유능한 사람이 되면 강자. 나는 무능해서 출세도 못하고 조금 어떤 부분 사회적 약자. 즉 뭐 이렇게 가난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없으면 약자. 요 정도가 보통의 인식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서 얘 강자, 잠재의식을 강화시키는 진정한 강자가 되고 에너지 세게 하고 약화시켜서 정말 죽고 싶게 만들어서 돈이 많아도 여러분 우울증거리에서 죽는 아기 있죠? 그거는 다 그거예요. 약자인 거야. 약자니까 죽고 싶고 불행한 거야. 돈과도 상관없고 권력과도 상관없어요. 권력이 높은데도 자살하는 아기들 있잖아. 왜 그래요? 진정한 강자 약간은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때 그리고 남을 기쁘게 못할 때 그때마다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이라든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남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강자가 되는 거야. 혜라 엄마가 아픈 마음 인정해 줄 때마다 강자가 돼요. 왜? 아픈 마음이 녹으면서 혜라 엄마 사랑해요 하고 막 감동해서 울고 기뻐하는 아기들 볼 때마다 제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서. 또 제가 우리 아기들을 강자로 만들고 싶겠지? 그렇잖아. 강자가 돼야 자신감이 있고 행복하고 죽고 싶고 우울하지 않잖아.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세상에 나와서 씩씩하게 사람도 막 줘서 사람도 받고 돈도 벌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강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혜라 엄마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가 팬클럽 만들어서 아가들이 막 사랑 주면 그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엄청 감동하고 행복해하는 거를 보면 혜라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걸 보면 우리 아가들 어때? 제가 막 행복해서 감동해서 울고 너무 사랑을 표현할 때 되게 감동하죠? 이때 여러분은 강자로 인식이 되는 거야. 아, 혜라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엄마 지켜야지? 하면서 내가 쓸모 있어? 이러면서 강자 되는 거야. 그 사랑을 먹고. 그래서 제가 그게 사실은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 공부하면서 스승 역할 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그 아기들이 나한테 사랑 주는 걸 받아서 표현할 기회가 별로 없지. 내가 강의하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내가 사랑 주고 일방적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거는 있지만 나한테 사랑을 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기회를 넓히려고 언박싱 영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주는 거를 이게 촬영을 해서 올릴 때 굉장히 사람 인정받는 마음 들잖아요. 그걸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받고 막 기뻐하고 막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여기 영채마을 아기들이 마스터 아가들과 제가 막 기뻐하는 걸 볼 때 여러분이 굉장히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아 나도 저들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야. 왜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엄마가 기뻐하는 것도 촬영하고 또 휴가를 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휴가 가서 그 아기들이 나한테 사랑을 쓰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면 뭐 식혜 담가오는 아기, 케이크 뭐 이렇게 하는 아기, 또는 편지, 손편지 쓰는 아기, 아니면 삐 하나 주는 아기, 뭐 다양해. 하지만 그거를 내가 소중하게 받아서 감동하고 마음을 받아서 감동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여주면 그 아기들이 녹아내려. 아, 나는 저렇게 기쁘게 할 수 있어. 혜라 엄마 기쁘게 할 수 있어. 부모님을 기쁘게 못해서 한이 맺힌 애고가 있어. 그래서 약자가 됐어. 나는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너무 서럽고 아프고. 나로 인해 기뻐하는 부모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든 기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가들이 얼마나 이쁜 아가들인 줄 알아?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기쁘게 하려고 막 돈도 벌어주고 그래도 안 돼. 둘이 싸우고 막 이러면. 부모가 막 그 행복을 표현해야 아가들이 강자 된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혜라 엄마한테 온 아가들이야. 그래서 나한테 사랑을 못 쓰니까 내가 쓰도록 유도를 해서 휴가 갔을 때 그걸 다 받아주고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여주면 아가들이 강자가 돼요. 나도 이렇게 인정받고 나도 이렇게 혜라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럼
그래서 강자가 돼서 자신감 있게 사는 거죠. 사랑을 기꺼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줄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상대가 어떤 표현을 하든.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게 돈이라 나는 우리 아가들이 시키는 거 다 하잖아. 그래서 다 하는 거야. 기쁘게 하니까. 고무신들 거꾸로 하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막 하면 우리 아가들 아! 막 웃으면 그 아가들이 되게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왜? 엄마가 다 해주니까 기뻐해. 그러면 또 그거 보고 내가 막 웃어주면 아, 엄마가 행복하구나. 이러고 또 좋아해. 뭐 이렇게 해주세요. 다 해줘. 해주면서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거고 아가들은. 또한 그거 해주고서 우리 아가들이 행복한 걸 보면 내가 행복해서 또 그 행복을 표현하면 우리 아가들은 강자를 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한테 사랑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가 팬클럽도 만든 거예요. 그게 어떤 존재든 그 사랑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째, 세상에 사랑을 써야 돼요. 그게 강자거든. 강자의 출발이야. 근데 이 강자를 좌절시키는 게 뭐냐면 약자를 만드는 게 썼는데 그걸 기쁘게 안 받아줘. 트집 잡고. 왜 뭐 이거밖에 안 해줬어? 왜 너는 이렇게 표현해 사랑을? 왜 저렇게 해? 너는 왜 이렇게 해? 이러면서 안 받아줘. 이럴 때는 수치스러워서 거절당해서 다시는 쓰고 싶지 않고 좌절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사랑을 안 쓰게 돼요. 엄마 아빠가 그 많이 그런 역할을 하죠. 어떤 표현도 받아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아기가 그랬어.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엄마 도와주려고 물통을 들고 옮기다가 엎질렀어. 걔 마음을 봐야 되죠. 어, 우리 아기 엄마 도와주려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마음을 이해해 준 게 아니라 오자마자 막 때리면서 내가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다. 네가 어? 막 이렇게. 그럼 이 아기는 엄청난 약자가 된 거야. 아, 내가 엄마를 더 불행하게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기 이러더라고. 매를 맞는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고. 몸이 아픈 것보다 맞을 때. 왜냐면 이 마음을 안 알아줘서. 내가 엄마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데 이거를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버려서 그게 약자가 되는 거야. 마음이 아프면서 약자가 돼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는 남을 기쁘게 못하는구나.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이 이제 헤라 엄마한테 오면 헤라 엄마가 어떤 표현도 받아주는 거야. 등짝을 마사지하든 뽀뽀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내밀고 볼. 그럼 뽀뽀도 받아주고 뭐든지 어떤 표현이든 막 순식간에 나한테 초콜릿 이렇게 하나 주고 가면 고마워 막 해주고 업어준다고요. 어떤 아기 그럼 나는 업혀요. 업이 막 좋아하면 내가 깔깔 웃으면 막 좋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인간의 원래 본성은 선한 것이에요. 사랑인 거야. 사랑은 그래서 그 아기가 강자가 되는 거야. 인정해줄 때 이제까지 거절당해 그 사랑 표현을 수치주고 그래서 약자가 됐던 아기가 나를 만나서 사랑 표현을 하고 해라 엄마한테 인정받는 거지. 근데 일단 표현해야 돼. 표현할 때는 약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사랑 좀 주세요. 사랑 받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 표현을 하면 해라 엄마가 어머 이뻐라 우리 아기 하면서 아기가 된 그 아기를 사랑 표현을 받아주고 너무 기뻐 엄마가 이렇게 받아주면 그 아기는 강자가 돼요. 점점 그 해라 엄마의 사랑을 먹고 강자가 되는 거야. 강자는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에 사랑 표현할 의지가 생기고 이런 거죠.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학생들을 한번 20팀으로 나눠서 각자 미션을 줬어. 남자랑 연애하기, 이성과 연애하기, 뭐 종교 활동하기, 장사, 사업하기,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기, 뭐 의료 뭐 배우기, 취미활동하기, 뭐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를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돈 버는 거가 제일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연애한 거로 인한 만족감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일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았다. 봉사활동. 타인을 기쁘게 했을 때. 그때 너무 행복하고 만족도가 올라가고 행복하고 만족도가 올라갔을 때 나는 쓸모있는 인간.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존재.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이 우주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쓸모있는 인간이니까. 강자가 되는 거죠. 강자가 될 때마다 행복감을 느껴. 약자가 될 때마다 아프고 좌절감을 느껴. 그래서 아픔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 약자의 아픔으로. 너무 아파요. 우리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는데 존재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어. 이때 그 약자의 아픔. 부모를 기쁘게 해주지 못한 존재의 아픔은 엄청 큰데 많은 애고들이 마음을 하도 무시하고 버려서 그게 뭐 아파. 잘 모르죠. 그냥 뭐 아들 바랬지 이렇게 생각해.
그 존재는 되게 아픈 거야. 왜? 어떤 아기이건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부모를. 세상 살면서도 사람들이 다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본심이거든. 서투를 뿐이에요. 그걸 부모한테 인정받고 사랑 표현을 했을 때 기꺼이 부모가 행복해 해주는 걸 본 강자가 된 아기는 세상에도 그 표현을 잘해서 인정받고 성공하지만 부모가 그 표현에 서툴러서 아기가 표현할 때 그거를 기뻐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받아줬거나 심지어 더 심하게 공격하고 수치주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는 식의 죄책감을 심어준 아기는 너무 위축되고 약자가 돼서 더 이상 사랑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헤라 엄마한테 왔어도 이런 아기 있어요. 헤라 엄마는 저처럼 이렇게 수치스럽고 열등한 사람이 사랑을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죠. 제가 안아줘요. 그럴 땐 아가 이 세상에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는 없단다.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존재든 예쁘단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도 이쁜데 더구나 이런 예쁘게 태어난 인간이 사랑해달라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얼마나 예쁜데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할 때 너무 거절당해서 그리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에 그래서 되게 약자가 돼버린 거야. 나 같은 존재는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없어서 거절당할 거야, 수치당할 거야, 실패할 거야 표현을 안 하는 아기가 된 거죠. 그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약자의 아픔이에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약자의 아픔으로 들어가면 그 아픔이 사실은 아픔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그 아픔이. 왜? 그 약자의 아픔이 기본이 남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타심이고 사랑이잖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픈 거니까 그게 얼마나 예쁜 마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예쁜 마음을 다 버렸어. 수치주고 나쁘다고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사실 그래서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할 때 그 아픔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상대가 거절하고 버림받았어. 이때 표현해야 되죠. 당신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이런 내 존재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고 싶은데 못해서 아파요. 할 때 상대는 녹아내리는 거예요. 상대를 굉장히 사랑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야. 어떤 아기가 나한테 와서 막 울면서 헤라 엄마, 내가 헤라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 아파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헤라 엄마 도와줄게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자기 아픔, 약자의 아픔이죠? 기쁘게 못해준 아픔을 표현해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냥 다 받은 것 같아서 엄마는 그냥 너무 기쁘다고. 기쁘죠?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그러는 거야. 내가 돈을 해줄 힘이 없고 권력도 없어서 부모님을 뭐 어떻게 못해준다고 슬퍼하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아프다고. 부모님이 불행한 걸 보면 내가 그거를 행복하게 못해줘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 약자의 아픔이 굉장히 사랑스럽잖아. 부모가 이렇게 느끼지. 아, 나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부모의 아픔을 같이 느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큰 사랑을 주는 거죠. 부모도 똑같아. 자식의 어떤 문제, 유학을 못 보내줘. 나는 대학도 못 보내줘. 이럴 때 표현해야 돼요. 너무 아프다고. 너를 행복하게 못해줘서, 대학을 못 보내줘서 아파. 이렇게 약자라서 아파. 열등해서 아파. 이러면 어떤 자식이 원망하고 미움 쓰겠어요. 약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강자가 되죠. 되게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공부가 되고 깨달은 사람은 그냥 몸 자체가 잠재의식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머리로는 기쁘게 하고 싶은데 몸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말만 골라서 하고 상대 열통 터지게 하고 상대 눈치 없이 그냥 상대가 하나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게 바로 그 절대 이해해 주지 않겠다는 미움의 애고예요. 공부되면 그 미움의 애고가 사라지면 잠재의식이 변형이 일어나. 여자아기랑 데이트 세션 제가 할 때 몸이 남자로 변해버리잖아. 그럼 잠재의식이. 남자 파동이 나가서 그 아기를 사랑해주고. 그 아기가 원하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냥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원하는 말을 해주게 되고 막 그 내가 일부러 감동하고 기뻐하려고 일부러 됩니까 여러분? 아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할 수 있고 아, 감동해야지 해서 감동해요. 그게 일부러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내 잠재의식에 상대가 뭔가 나한테 사랑을 줬을 때 엄청 기뻐해서 상대가 되게 행복하게 만들
만드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해주게 변하는 거야. 엄청난 강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더 사랑받고, 완전한 강자는 그래서 그냥 사랑이지요. 그게 지복이라는 거야. 깨달아서 그냥 옆에만 있어도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게 그냥 내 마음에 다 알겠지. 이렇게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요. 공부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그 마스터 아가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 남자한테 사랑받을 때는 아, 이 남자가 내 얼굴이 이뻐서 내가 좀 상냥해서 좋아할 거야. 이런데 헤라 엄마의 남성성으로 사랑받을 때는 느낌이 그냥 내 존재를 그냥 다 알면서 그냥 다 사랑해주고 다 이해하는 느낌. 말할 필요가 없는 느낌.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받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 잠재의식이.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여성성, 남성성도 쓰고 아버지도 됐다가 딸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해. 그러면 상대가 감동하면 난 또 그것 때문에 행복해. 이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모든 에고의 불행은 그 에고인 자아가 미움이기 때문에 절대 이해를 안 해줘. 상대가 원하는 걸 안 해줘. 머리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대도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래서 불행한 거야. 또 공부가 되면 될수록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 그건 머리로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러니까 상대도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리고 그 사랑을 줄 때 엄청 감동적으로 황홀하게 받아서 강자를 만들어주고 나 또한 강자가 돼요. 그렇게 그 아기가 나한테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자가 되죠. 그 에너지를 먹으니까. 서로를 윈윈하게 만들어요. 에고는 서로를 같이 다운시켜버려. 기분 나쁘게 해서 나도 기분 나쁘고 상대도 기분 나쁘게 해서 약자가 돼버려. 절대 이해 안 해줘서. 근데 상대 말을 잘 들어주고 기쁘고 감동시켜서 상대도 윈. 나도 그 아기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 강자가 돼서 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공부가 멋있는 거야, 여러분. 약자의 아픔은 결코 수치스럽거나 열등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 기본이 사랑스러워.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건데 그걸 느끼면 여러분, 헤라 엄마가 기뻐할 수 있도록 못해주는 무능한 내가 너무 아파 이럴 때 어마어마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내 존재가 너를 위해 존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가끔 제가 엄청 사랑하는 제자한테는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너를 더 못 도와주고 너를 더 행복하게 못해줘 너무 아파. 열등한 스승이라 너무 아파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 아기가 아니에요 헤라님 하고 엄청 감동해. 왜? 그거는 최고의 표현이지. 헤라 엄마의 존재가 너를 위해 완전히 너의 행복을 위해 존재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약자의 아픔을 표현하는 건 결코 수치스럽거나 열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 아가들 되게 혼내킬 때는 그 약자의 아픔, 열등의 아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존재하는데 기쁘게 못해줘서 미안해요. 이 표현을 못하고 오만하게 꺾지 못하는 마스터 아가들은 굉장히 혼내죠. 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스승도 다 꺾고 약자의 아픔을 인정해서 상대를 못 도와줄 때 그거를 써주는데, 그렇게 써주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데 왜 오만하게 약자의 아픔 인정 안 하고 나는 다 맞는데 너희들이 문제지 하면서 왜 그런 마음 쓰느냐고 화를 내지요. 약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하는 그런 미움은 가장 큰 미움이에요. 왜? 약자 자체가 사랑이야. 약자의 아픔을 느끼는 자체가 사랑이야. 약자의 아픔이 기본이. 당신을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무능한 내가 너무 아파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인가요? 그 마음이. 아파할 수 있는 게 상대를 못 도와줘서 상대를 기쁘게 못해줘서 아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마음이고 얼마나 멋진 마음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 버리고 그건 수치스럽다고. 오만하게. 응? 나는 다 해줬는데 네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살아니까. 그래서 에고가 셀수록 꺾지 못하고 약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해. 내가 무능해서 널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미움을 쓰면서 너는 왜 나를 싫어해? 너는 왜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면서. 여러분, 약자의 아픔을 느낀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 서로에게 약자의 아픔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헤라 엄마도 여러분을 보면서 약자 아픔 많이 느끼죠. 너무 아픈 아가가 이번에도 와서 막 아픔을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그런 말 알아? 가슴으로 운다는 거? 꼭 눈으로만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죠. 그런 아기들을 볼때 너무 가슴으로 이렇게 눈물이 흘러. 내가 못 도와주니까, 그쵸? 그리고 요새 코로나로 힘든데, TV에서 어떤 아기가 나, 기사가 났는데, 너무너무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어려워서, 그뭐 하는 아기였다더라? 자살을 했대요, 가장인데. 아, 진짜. 그럴 때 여러분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지. 그 아기의 그 도울 수 없는 아픔. 우리 모두 한민족이고, 같은 나라. 한 국민인데 그렇게 죽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죽는 사람을 보고도 도울 수 없는 그 아픔, 약자의 아픔이죠. 그거를 안 느끼면 사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네요. 깨달음은 가장 인간적이 되는 거야. 입으로 뭘 가르치고 나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아픔을 느끼고 그 존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써주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어떤 표현이든 다 받아서 감동해주고, 그래서 상대를 강자 만들고 나도 강자 만들어서 우주의 최강자가 되는 거야. 에고가 생각하는 그런 강자가 아닌 상대를 무한히 기쁘게 해주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이기는 승자를 만드는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드는 그런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약자의 아픔을 느꼈던 세월세월을 다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이쁜 사람인가. 남을 돕지 못해서 아팠어. 부모님이 힘들 때 내가 아프고, 내 자식이 힘들 때 전부 남을 못 도와서, 내가 우리 직장에서 승진 못해서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승진해야 우리 가족을 잘 보살필 테고 우리 직장에서도 큰일을 할 텐데 못해서, 다 그런 아픔이죠. 그런 아픔을 느끼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기꺼이 인정하고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수치스럽다고. 수치 주는 우리 아가 여러분,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럽고 수치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느끼십시오. 약자의 아픔을 모두 느껴서 서로서로 그 아픔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의 사랑을 어떤 표현이든 받아주면서 강자를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 같이 살아봐요.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도 영채님의 축복으로 좋은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